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투자에 도움 얻을 수 있는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마련돼 있고요. 이어서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 주식 썰전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그럼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10년 대주도주 주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런 10년간의 대주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딱 인사를 드리는데 네. 넥타이가 지금 너무 빨갛고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네. 오늘 시장같이 양봉 색깔이네요. 네. 네, 제가 옛날부터 네. 강연을 좀 많이 할 때 네. 이 넥타이는 조금 화려한 걸로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해봤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운으로 한번 썰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통상 보면은 주식을 네. 사갖고 특히 고점에 좀 물린 사람들. 네. 좋은 주식을 샀다는데도 한번 물려갖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물리면 네. 그거 뭐 1년, 2년, 3년을 기다려도 본전이 안 와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그쵸. 심지어는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더라 이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러면 그렇게 물리지 않고 특히 좋은 주식 같은 거 장기 투자라는 말이 많은데요. 네.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안 물릴 수 있으려면 10년 주도주를 사게 되면 네. 물리지를 않습니다. 10년 주도주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 네. 최소한 10년 동안 그 산업이 구조적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산업. 그런 산업에 우량주, 대장주를 네. 산다면 우리가 비교적 비싼 가격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했다 할지라도 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올라가서 수익을 많이 남기고 팔 네. 수 있는 그러한 그 주도주를 우리가 10년 대주도주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10년 대주도주를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한 10년간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 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네. 이 한국의 최대의 구조적 성장 대주도주 섹터가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차 전지다 하는 거죠. 저도 2차 전지를 하나 생각하긴 했어요. 네. 네. 2차 전지는 네. 10년 이상 계속 성장을 하는 산업이 틀림이 없고 그 가운데서 우량하면서도 그 섹터나 업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을 산다고 하면은 물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수익을 내고 나서 충분히 팔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0년간 대주도주를 우리가 공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것을 1980년대 이럴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을 처음 시작한다 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까지 대략 몇 배를 먹었는가 하면 1,400배 정도 먹었어요. 네. 1,400배. 1억을 투자했더라면 1,400억 정도 돼 있는 거죠. 1,000만 원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140억 원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이 1000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만일에 1980년대 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투자를 했더라면은 네. 지금까지 가만히 들고 네. 아무 짓도 안 하고 잠만 편히 자고 있어도 네. 1000만 원 투자한 것이 140억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 투자입니까? 결국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주도주의 대장주를 산다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나는 뭐 밤을 새워서 다우 나스닥을 열심히 쳐다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눈이 빠지도록 농내장 백내장 다 걸려가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오히려 손실만 잔뜩 그렇게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보다야 삼성전자를 20, 30년 전에 꽉 사놓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 벌리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열심히 안 하는 게 돈 벌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10년 대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대주도주가 뭐가 될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민병갈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귀화한 1호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인데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네. 지금 천리포에 가면 수목원이라고 있어요. 그 수목원을 조성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는데요. 조 단위의 돈을 벌었어요. 한국은행 다니면서 월급만 받아갖고 월급만 계속 투자를 했는데 조단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포 수목원을 네. 조성해 계신 분인, 그리고 지금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분이 워낙 이제 주식계, 증권계에서는 최고수로 알려진 분이라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아, 사부님, 한수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주말마다 찾아가서 배우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병갈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가면은 맨날 꽃내기만 하고 주식 한 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박 2일로 쉬다가 갈 때쯤 되면은 차 한잔 하자 이렇게 불러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주식으로 정말 돈 벌고 싶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아, 정말 돈 벌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쵸. 그러면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멀리 내다보고 1등주에 투자하라. 딱 그겁니다. 네. 그러면 투자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왜 실패하는가 하면은 너무 가까이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가까이 보고. 너무 가까이 봐서 매일 오늘 아침에 다우는 어떻게 됐고 나스닥은 어떻게 됐고 뭐 주식은 오늘 뭐 마이너스 300원에 사갖고 플러스 700원에 팔고 맨날 그렇게만 단타를 하니까 먹었다 깨먹었다 계속 반복하면서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면은 크게 볼 수 있다. 그걸 몸사 실천하신 분이 바로 민병갈님입니다. 자, 그래서 10년 대주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첫 번째 2차 전지는 그러면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향후 10년간은 10배 이상 성장이 확실하다. 네. 그런 수치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작년도에 6% 전기차를 갖다가 팔기로 했었는데 2032년 딱 10년 후에는 67%까지 67%? 전기차를 갖다가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미국 시장 10배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1배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시장이 11배 성장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배터리 셀이나 양극재의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냐? 한국인데 그걸 추격해서 따라오는 놈은 누구냐? 중국인데 중국. 네. 중국은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10배의 미국 시장 성장은 한국이 오롯이 다 먹는다. 그러면은 10배 성장은 보장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놀라운 확장성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확장성은 뭐냐? 전기차에서 출발해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지만 또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이제 삼성에서 내세우는 기치가 1가구당 로봇 한 대씩 팔겠다. 물론 뭐 10년, 20년 내다보고 그렇다는 거 얘기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로봇은 전부 다 움직이려면 배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네. 로봇에다가 만일에 우리가 유선,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꼽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선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배터리를 꼽아야 돼요. 그다음에 배도 이제 전기 배가 나오고 네. 비행기도 전기 비행기가 나오는데 이 전기 비행기는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에 뭐 500배, 1000배 정도 배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무겁잖아요. 무겁지만은 또 비행기가 또 무거운 것을 다 이제 커버하고. 들고 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보잉 같은 거 타면은 네. 그 뭐 500명이 타고 있는 그 짐하고 500명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쵸. 그걸 다 들고도 잘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는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 네. 것이고 앞으로의 무기들 드론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뭐 온갖 무기들은요 네. 전부 다 또 배터리가 다 들어가야 돼. 지금까지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싸웠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안 들어가고 앞으로의 전쟁터에서의 대부분의 무기는 전부 다 무인 무기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또 저출산 때문에 애도 안 놓잖아요. 아, 저출산. 그러니까 문제까지. 사람이 없어. 네. 젊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부 다 무인으로 다 바꿔야 돼. 그러려면은 이 무인 무기에는 전부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전부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수요라는 것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가면은요. 네. 얼마만큼 배터리에 소요될지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구조적 성장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네. 이 지능형 인공지능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챗GPT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그 반도체의 그 서버의 반도체 양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다가 지능형 로봇. 앞으로의 로봇은 멍텅구리 로봇이 아니거든요. 전부 인간을 닮은 지능형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능형 로봇에는 또 엄청난 반도체가 투입돼야 돼요. 고성능으로.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 자동차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차가 돼야 될 텐데요. 그게 되려면은 자동차가 얼마나 똑똑해야 되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거기에는 자동차에는 첨단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된다. 심지어는 양자 컴퓨터도 결국은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거기도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런 모든 것에는 굉장한 반도체가 앞으로 10년 동안 뭐 10년 아니죠. 20년, 30년 동안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5년 뒤에는 통합 반도체 1위를 선언했어요. 네. 얼마 전에. 그래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1등을 하겠고 네. 지금 현재 독보적으로 1등하고 있죠. 그런데 시스템까지.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소위 시스템 반도체 세계 네. 1등을 5년 내에 도달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었죠. 아마 지금 현재 1등하고 있는 TSMC는 네.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그날. 네. 그래서 이걸 선언을 삼성전자가 해버렸어.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전략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네.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첫 번째 GAA라고 하는 반도체 기술을 갖다가 쓰겠다. 이 기술을 쓰게 되면은 지금 TSMC는 내년쯤이나 후년쯤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또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먼저 딱 써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 300조를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또 네. 세계 반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마이크론이 이제 진출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막겠다 이렇게 그쵸.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한 중국에다 11% 정도 이렇게 진출을 해서 파는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 못 판다 그러니까 그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거 아마 삼성전자가 가져가지요. 미국은 삼성전자 보고 그건 뭐 더 이상 팔지 마라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안 팔 수가 있겠어요. 삼성전자가 다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래 되면은 삼성전자는 지금보다도 메모리 쪽도 압도적인 비중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통합 반도체 1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최근에 TSMC를 다 팔아버렸어요. 네. 왜 팔았을까? 답변을 했죠. 이번 주주총회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팔았다. 이게 이제 중국이 혹시 침투할지 모르니까 네. 팔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지정학적 문제가 앞으로 발휘가 뭐 꼭 중국이 대만을 침공 안 하더라도요. 네.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반도체 회사들, 장비 회사들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전부 다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이 반도체는 길게 10년, 20년 내다봤을 때 대주도주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대주도주가 된다면 2차 전지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어느 단계쯤인가? 네. 요걸 이제 생각해 보면 2차 전지는 요번에 네. 1차 시세가 나고 그쵸. 그다음에 조정을 좀 받아갖고 2차 시세가 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즉 2차 전지는 주가 바닥이 확인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겁도 없이 왜 확인됐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 이러면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다섯 가지 이유가 뭐냐? 이러면은 첫 번째가 실적 고성장 대주도주의 조정 조건이 대략 얼마냐 하면 시세가 예를 들어서 한 3배, 4배, 5배 이렇게 크게 1차 시세가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의 기간과 폭이 대주도주의 경우 실적이 네. 계속 수반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업종의 경우에 대장주의 경우에는 보통 조정이 두 달에서 넉 달밖에 안 걸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받치니까 네. 이게 조정을 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정의 폭은 대략 20%에서 40%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제 선도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N 같은 것들이 이제 3배에서 뭐 한 6배, 7배 이렇게 올랐는데 이것들에 보면은 조정이 지금 두 달을 조금 넘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한두 달 더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바닥은 거의 확인된 것 같다. 네. 조정의 폭이 얼마냐 했을 때 이번에 대략 한 35% 정도 조정 받았거든요. 4월 중순부터 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35% 이렇게 조정 받았으니까 이 조정의 폭은 충분히 또 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선도주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의 공매도가 네. 공매도 잔고가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엄청나거든요. 네. 공매도 잔고가 거의 뭐 1조 가까이 있는데 이 공매도라는 것은 환매수를 해가 갚아줘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대차 잔고, 즉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수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이런 펀드들은 이 공매도를 치려 그러면 해외 인덱스 펀드에서 주식을 빌려가서 팔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거 이제 거의 다 소진될 때 더 이상 공매도를 칠 돈이 칠 주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가 됐어. 공매도를 많이 칠 수가 없어 이제. 네. 그다음에 막 한 1조씩 이렇게 막 공매도를 쳐놨으니까 이걸 또 환매수료가 사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면은 이거는 말릴 수가 없는 거야. 막 시장가로 막 사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실적이 이제 6월이면은 2분기 실적이 마감되거든요. 네. 지금 1분기가 보통 보면은 양극재나 이런 그 2차 전지 회사들의 실적이 1분기가 제일 비수기예요. 2분기, 3분기 굉장히 좋아져요. 지금 2분기 정도에 대충 중간 집계가 대충 이제 나올 때가 다 돼 가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면은 1분기보다는 최소한도 실적이 30% 이상은 다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게 나오게 돼 있죠. 그거 실적이 대충 윤곽이 잡힐 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세가 공매도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네. 코피 터지는 거지 이제 네. 굉장히 이제 급하게 네. 결국 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 셀이나 양극재, 대표적인 셀 같은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죠. 네. 이런 양극재라든가 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포스코 퓨처엠이나 혹은 에코프로 비엔 같은 양극재나 그다음에 대표적인 장비주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전부 다 급증해요. 제가 지금 중간 체크를 한번 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30% 이상씩 다 좋아져. 그렇다면은 이것이 실적이 이렇게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주식의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6월 달로 접어들었잖아요. 6월 말이 되면은 이게 실적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윤곽이 딱 잡히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벌써 두 달 지났지만은 이 두 달치의 실적이 중간 체크를 해보면은 실적이 벌써 윤곽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위대한 배터리의 대표주인 LG 에너지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은 이번에 또 이제 현대차하고 합작으로
또 6조 투자해서 북미에다가 또 2차 전지 공장을 짓잖아요. 그리고 북미 지역에 약 8개의 공장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때려짓는 거죠. 왜 이렇게 때려짓을까요? 뭐 지금 GM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현대차라든가 뭐 온갖 다른 회사들이 와서 이걸 갖다가 2차 전지 이걸 자기들한테 좀 독점으로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또 투자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많은 공장들을 다 지으려면 돈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반을 대겠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니까 또 LG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투자비도 줄어들고 공급선도 확실하게 보장되고 이러니까 마구 짓는 거예요. 마구. 그래서 이게 뭐 짓고 있는 그 규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350조에 이르는 엄청난 수주를 미리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2차 전지를 보는 의견을 보면은 부정적 의견이 80%예요. 아직은 조정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아직도 고평가되었다. 중국에 이렇게 2차 전지가 대단히 약진을 하고 있고 세계 최고고 한국은 2차 전지가 뭔가 좀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좀 조심해야 된다. 몸조심해야 된다. 뭐 경계를 많이 해야 된다. 부정적. 그리고 네. 2, 3년 지나면은 공급이 과대해서 2차 전지에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로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건 2차 전지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 2차 전지 산업의 역사, 2차 전지 기업의 역사. 이것들을 충분히 알고 나면은 그런 소리를 절대 안 할 텐데 그런 소리들을 잘 하고 있다. 그러면 부정적 의견이 80% 이상 된다. 이게 뭘 말하냐면 주가가 바닥 찍었다 이 소리예요. 주식은 항상 네. 의견이 전부 다 좋다 그러면 볼 것 없이 상투입니다. 네. 그래서 의견이 일치돼서 좋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뭐 종합지수든지 개별 네. 산업이든지 업종이든지 종목이든지 할 것 없이 꼭지야. 대상투 찍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늘 의견이 일치하면은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의견의 지 반대 매매법 전문가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월스트리트의 2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네. 내려오던 하나의 주식 격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다는 것은 바닥 찍었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사야 된다 네. 이 소리입니다. 좋은 것들은. 자, 그러면은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세계 넘버원이 틀림없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2차 전지 산업이 한국의 2차 전지가 세계 넘버원이 되느냐? 네. 많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중국이 2차 전지 산업의 1등이 된다. 심지어 CATL이 1등이 된다. 이러는데 네. 그런 것들은 1등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이 1등 되는 게 확실하다. 네. 왜? 확실하다. 첫 번째, 네. 정밀화학은 아날로그 산업의 특성을 정밀화학 아날로그 산업의 특성을 2차 전지 산업은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화학이면서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 산업은 역사가 오래돼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되고 오랜 연륜과 연구 결과가 이렇게 쌓여야만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LG화학은 1992년도에 2차 전지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CATL은 2014년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약 20년 격차가 있어요. 자, 한국에 비해서 20년간 늦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가 없죠. 그럼 CATL은 2014년이니까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기껏해봤자 9년 역사밖에 안 돼요. 9년짜리가 이렇게 4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도 이제 CATL은 물량이 최고 아니냐? 그거는 중국이 국가적으로 막 키우면서 싸구려 저가형을 막 키우다 보니까 중국의 특화돼서 독립적으로 나타난 거지 기술은 아직까지는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배터리의 최고 핵심 기술은 뭐냐? 이게 양극재 기술이 제일 어려워요. 양극재 초격차가 한국이 가지고 있다. 왜 양극재가 초격차냐? 이랬을 때
한국은 여기서 제일 빨리 출발했고 네. 또 우리가 스마트폰 사업을 우리가 굉장히 빨리 출발했잖아요. 휴대폰 사업을.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사업을 아주 오랫동안 해서 우리가 압도적인 스마트폰을 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을 일찍부터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쪽에서 NCM이라고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굉장히 좋은 이런 양극재에 대해서 한국이 독보적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배터리 이 2차전 중에서 최고의 뭐냐면 섹터는 양극재 섹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합하는 셀 섹터가 제일 어려운데 이 기술을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인간의 생명과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는 잘못 문제가 발생하고 화재가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술이 쉽게 누가 연구를 뭐 1년 동안 바짝 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끝났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랜 시간. 이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가 상용화를 하고 양산하기까지는 5년, 10년, 2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신기술을 개발했다 그래도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양산도 못하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과 유럽의 중국 공급망 배제 전략이 있다. 지금은 미국이지만 시간 지나면 유럽조차도 네. 중국은 이제 너희들 오지 마. 그러니까 딱 문을 닫아버린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은 한국에게 주로 열린다는 그쵸, 거예요. 수혜가. 그러니까 네. 한국이 독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스피드와 기술 융합력이 한국이 최고다. 한국이요. 지금 기업들 투자하는 거 보세요. 뭐 5조짜리가 끈값이야. 5조, 6조가. 네. 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막 하루 1년에 막 5조짜리, 6조짜리를 몇 개씩 투자해요. 네. LG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SK온도 지금 겁나게 투자합니다. 네. 했다면 5조야. 막. 그런 것들 한 개가 아니고 막 3개, 4개, 5개 마구 쏟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투자할 놈이 전 세계에 누가 있을까? 물론 중국은 할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은 딱 차단돼 있어. 그러면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할까? 못합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 한국 사람은 이게 돈 된다 이러면은 날밤을 꼬박 새하고 일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열이 났어. 그래서 굉장히 빨리 스피드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술 융합력. 한국은 비빔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비벼갖고 먹거든요. 네. 이 2차 전지는 제일 잘 되려면 기술이 전부 융합돼야 돼요. 모든 기술이. 네. 그래야만이 제일 잘 낼 수 있는데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역시 비빔밥의 나라 한국이 최고다. 네. 한국은 원천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켜보세요.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나. 그러니까요. 아마 세계의 배터리 산업은 지금 메모리 산업처럼 네. 한국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질 겁니다. 물론 중국 빼고 중국 나라에서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네. 거기는 독식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국이 이런 10년 대주도주로 2차 전지가 주력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향후 네. 10년간 구조적 성장을 이룰 산업 대주도주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한국 시장의 2차 전지 사업이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 짚어드렸고 또 향후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이런 선박, 비행기까지 확장될 부분 구조적 성장성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는 4월까지 많이 상승한 데 따른 주가가 바닥에 확인된 부분과 이 한국 2차 전지 산업이 세계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다음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런 지능형 AI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과 반도체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자세하게 진행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며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죠. 어떤 주제로 진행해 주실까요? 네, 이번 그 시간에는 네. 그 2차 전지에 2차 전지도 섹터가 있죠. 그렇죠. 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양극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장비가 있고 네. 여러 개가 있는데 2차 전지 섹터별 주가 전망. 그 핵심주들 주가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도주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바이오 같은 주도주도 과연 주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순환매에 관한 부분 이런 것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2차 전지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2차 전지 섹터별 주가 전망과 주도주 순환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세아특수강, 매수가 17,150원, 비중 10%입니다. 철강 관련주 주가 한 달가량 횡보하고 있고요. 오늘은 강보합으로 거래 끝냈지만 16,210원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어떤 전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 1,000원 정도 빠졌네요. 네. 천 원 정도 빠졌고 주가는 바닥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져서 바닥을 박박 따졌고 뭐 그렇게 크게 손실을 본 구간은 아닌데 문제는 이게 뭐냐 하면은 철강 선재나 본강 같은 이런 철강 섹터인데요. 네. 핵심 전방 산업이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좋아지면 이것도 좀 좋아지는 그러한 구조고 또 건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지금 상반기에는 조금 좋아졌는데 하반기는 별로 안 좋아요. 자동차가. 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좀 될 거거든요. 미국이 금리 수준을 좀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갈수록 오히려 자동차는 조금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의 전망이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등이 있어봤자 미미한 수준의 반등으로 그친다 하는 것이고요. 이 철강은 특히나 중국 쪽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그 부분,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지 철강도 좀 좋아지는데 중국 경기도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하반기 감 좀 안 좋다. 이런 측면, 그다음에 경기 침체는 분명히 전반적인 경기 침체는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고 좀 저평가돼 있긴 하지만 반등이 미미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본전 정도만 되면은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세아특수강 자동차 산업 관련 종목입니다. 하반기 다소 부정적 전망이기 때문에 본전 구간 회복된다며 정리해보는 의견 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 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추천 종목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전략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2월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최고가 수익률 73% 달성한 후에 4월 11일 정도부터 좀 중순부터 2차전지 조정과 함께 약세를 이어오다가 지금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매수 가능한 구간이어서 AS 주신 걸까요? 네, 이게 이제 충분히 네. 상한가 2개 이상 폭을 수익을 내고요. 팔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이제 바닥권 정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매수를 해도 무리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이제 계속 세우고 있죠. 요거 좀 서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꼭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냐 하면은 바닥권에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이 주식을 못 파셨다 그러면은 그대로 들고 가셔도 좋겠다. 실적도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유 전략으로 유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프로 HN 저점 확인 후 올라갈 추세로 보유하셨다면 홀딩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7일에 매수했던 DI 동일, 이 알루미늄 동박 관련 종목입니다. 지난 5월 23일 AS 때 매수 유효하다, 주가 저가다 말씀 주셨고요. 슬금슬금 한 4거래 정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주식은 뭐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바닥권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양봉이 볼록하게 나오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폼을 재고 있죠. 네. 이 뭐 어쨌든 이 알루미늄 박조기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상당히 앞으로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고요. 실적도 4년 연속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박조기에서는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선발 기업이 이제 그 삼화알루미늄이에요. 삼화알루미늄의 시세가 상당히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VIP 정방 회원님들은 삼화알루미늄을 다 사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등 하는 거 이걸 딱 사드렸더니 네. 상대적으로는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실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실적으로 보면 이게 더 좋아요. 다만 이제 멀리 내다보면은 저게 더 좋아요. 저거 뭐냐면은 삼화알루미늄이 더 좋은데 이 DI 동일은 단기적으로 보면 더 이제 손해 안 보는 종목은 뭘까? 이런 관점에서 따지면은 DI 동일이 더 탄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가 쪽에서 지금 바닥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손해 볼 거 없다. 그 다음에 주가는 결국에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I 동일도 과거 30% 넘는 수익률 달성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구간으로 앞으로 상방 예상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칩셋 미디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실적이 좋다고 의견 주신 종목이고요. 지난 화요일 장중에 22% 급등세 나왔고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세 마감됐긴 했지만 이 중기 관점으로도 보유 괜찮다 의견 주셨거든요. 이야기 네. 들어볼게요.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운봉이 떨어지고 좀 주가가 좀 빠졌지만 한 3% 빠졌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이 300조를 투입해서 앞으로 키우겠다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핵심 주도주 영역권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고해상도의 그러한 반도체 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필요한 영역의 사업이죠. 고해상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쪽이 많죠. 그래서 이 설계 IP를 갖고 있고 또 시총이 2,600억밖에 안 돼요. 그런 정도 근데 이익도 한 100억 이상 되거든요.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실적이 좋지 않는 영역도 많아요.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좋고 이러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시세 더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칩셋 미디어 동일하게 보유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0일에 매수했던 엔캠, 2차 전지 전해 관련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유로 의견 주셨고 5월 중순부터는 우상향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 설립이 가시화될 때 수익이 나타날 것이다 의견 주셨거든요. 엔캠도 그렇죠.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기에 시세가 조금 난 다음에 바로 좀 찌그러져갖고 다시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시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안 나고 상한가 한 두 개 폭 이렇게만 났다가 바로 빠져버렸냐 하면은
이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그걸 붙어 갖고 하거든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지역에다가 공장을 무려 8개를 대규모로 짓잖아요. 그럼 그 옆에 가서 또 다시 공장을 또 조그만하게 따라 지어야 돼요. 전에 이걸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의구심이 좀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뭐 과연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투자를 지금 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마어마한 350조에 달하는 엄청난 수주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전액을 쭉 하게 되면은 괜찮다는 것이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비용 때문에 이게 시세가 빨리 크게 안 나고 있는데 결국은 시세가 날 수밖에 없다. 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시세가 더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따른 비용으로 주가는 아직 낮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동일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7일에 매수했던 하나기술 폐배터리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 AS 때 바닥이 확인됐다. 보유와 함께 하반기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유효할까요? 네. 네. 지금 뭐 쌍바닥 딱 찍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보롯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기술은 길게 가져갔을 때는 틀림없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기술력도 탄탄한 기업입니다. 다만 이 기업도 지금 수주를 상반기에 꽤 많이 받아놓고 있는데 하반기에 가서 이게 실적으로 잡혀요. 네. 그래서 하반기 되었을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 계속 가져가도 좋고요. 회사 내용도 아주 탄탄하고 기술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보유 전략 가져가시는 거 무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한화기술 같은 경우는 특히 뭐냐면은 금년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100% 정도는 늡니다. 거기다가 또 특별한 호재도 하나 갖고 있죠. 그 호재가 뭐냐면은 전고체용 황화물계 이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보유 전략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전략주들 다 2차전지 반도체였는데 이번 종목 5월 15일에 매수했던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카지노 관련 종목인데요. 7거래가량 좀 조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와 함께 전망 좋게 봐주셨거든요. 주가에는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네요. 예, 이건 뭐 주가가 사고 나서 전혀 뭐 잘 오르지도 못하고 비실거리더니 밀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밀렸냐는 원인이 중요한데 지금 회사는 흑자도 전환하고 괜찮은데 네. 문제가 이제 중국 쪽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죠? 네. 악재가 터졌는데 한류 스타 정용화 씨가 베이징 TV에 네. 출연하려고 그랬는데 불발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네이버도 차단돼버렸죠. 그쵸, 지난주에. 그래서 중국은 네. 아주 이게 뭐냐면 성깔이 더러워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이제 또 우리나라가 뭐 G7 회담도 참여하고 네.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한국을 또 손을 본다고 여러 가지 좀 사드 보복 비슷하게 또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보복이라는 게 뭐 이번에는 보복을 세게 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보복적인 조치들을 가시화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갖고 파라다이스는 그냥 정리해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별로 큰 손실은 안 봤을 거고 약간의 몇 프로 정도의 손실이 조금 있을 건데요. 일단 이 주식은 원래 연말까지는 투자를 좀 보류했다가 네. 연말에 실적, 하반기 실적 나오는 걸 봐가면서 실적이 너무 좋은데도 주가가 안 가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하고 그 전까지는 교체 매매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30일에 매수했던 마이크로 컨택솔입니다. 반도체 성장 관련 수혜주이고 주가가 유지하다가 오늘은 소폭의 약보합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모양은 좋습니다. 네. 모양은 좋고요. 이게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이라서 이게 반도체 부품인데 수요처도 다변화하고 국산화 비율도 높이고 원가 균형도 높이고 실적도 좋아지고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섹터는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네. 보유 전략 유지하는 게 좋겠다 생각되고 고점 밑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마이크로 컨텐츠 목표가까지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세계 양극재 1위 회사죠. 2차 전지가 지금 네. 바닥권은 다 형성했고요. 네. 이제 상승으로 이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주식을 매수를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리겠는데요. 네. 추천해 드리겠는데 이거는 어쨌든 네. 2차 전지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2차 전지의 핵심이 뭐냐, 꽃이 뭐냐, 이랬을 때, 2차 전지의 꽃은 양극재거든요. 양극재가 가장,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고, 돈도 제일 많이 되는 곳이다. 제일 비싸다 말이죠. 한 40% 정도. 배터리 40% 정도 가격이 양극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핵심인 2차 전지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할 만하죠. 그리고 다만 많이 올랐는 딸은 조정이 충분한가 했을 때 조정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조정이 거의 30% 수준의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30% 이상 조정을 받았으니까 대주도주의 조정 비율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거의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충분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도 장고도 지금 최고 수준인데요. 공모도 장고가 최고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공모도 장고가 최고인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약하게 60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서 주가가 양봉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60일선이 수급선이죠. 그래서 수급이 따라준다면 60일 잘 안 깨요. 고선을 지키면서 지금 공매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그리고 환매수를 넣어야 돼요. 여기 주가가 급등으로 한번 양봉이 하나 쫙 뻗으면 환매수가 확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연평균 수익,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성장하는 기업들 많지만 1년에 거의 매년 100% 평균 수익, 평균 성장률을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연간 100% 가까운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양극재를 무려 71만 톤을 공급하겠다. 이게 세계 톱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톱이고 세계에서도 톱이에요. 이런 세계 톱의 양극재를 갖다가 2026년 딱 3년이죠. 3년 동안에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안 사면 뭘 삽니까? 그리고 지속적인 캐파 증상에 따른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주식이 급등하려면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지금 제일 큰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는데 여기하고 계약이 터졌다면 완전히 밸류에이션을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썰전부터 자세히 다뤄주신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관련 정보 추천해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조정 이후 상승 부분, 나올 부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 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 이어질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는데요. 주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2차 전지의 그 네. 섹터별 주가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요. 주도주 순환매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시장이 조정이 한번 크게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시장 주도주 시장 주도주 순환도 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수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분은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